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4월 13일 월요일 마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니는 좀 하냐 그런 궁금한 점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도 연승하면서 누적 수익 1744달러 오늘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 승리했다 라는 소식 먼저 좀 들려드리고요. 자 어떤 분들이 너 수익 난 것만 팀원들 수익 난 것만 올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셀트리온 수익이 4% 났고요. 자 여기 팀K 수익 공개 가시면 한 달 누적 수익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3월달 그죠? 37% 수익. 또 다른 분 수익 한칸 밑에 있거든요. 3개월 가입 회원 보이시죠? 자 548만원입니다 그죠? 하루만에 170만원 그죠?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 들어가 먹은 거거든요. 방송 안내 보시면 다음 카페 링크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금 미국 시장 상당히 등락 거듭하다 그냥 꼬꾸라집니다. 자 그것도 그럴 것이 단기간에 좀 힘없이 강하게 올라왔고요. 이렇게 흔들림 있으면 밑으로 조정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뭐 대박 좋은 거 있습니까? 대박 좋은 거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변동성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 코스피 200 선물이 거래가 중단됐기 때문에요. 이 변동성을 장중에 다 온몸으로 우리가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경험을 잘 안 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간 선물 옵션 시장이 순기능도 있거든요. 이렇게 야간에 막 흔들리면 미국이 흔들리면 알아서 조금 먼저 본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완충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장 초반과 장 후반에 상당한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일도 추가 하락할 것 같아요. 코스닥 가진 종목들 다 던져라 말씀드렸고 이틀 전에 빠지기 전에 미리 손절했습니다. 세 번 실컷 먹고요. KMW하고 찔끔 손절했습니다. 1%도 손절 안 했을 겁니다. 그죠? 그거 잘하는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다우존스 선물이 1.33%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은 비교적 그거보단 양호한데요. 0.20%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까지 매매 치열하게 했던 크루드오일 그죠? 위로 상방으로 틀었어요. 일단 자 우리나라도 20일 돌파 이후에 코스피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볼린저 밴드 상단이고 여기 무너지면 안된 자리 있죠. 여기 확 무너지고 한 번 더 무너지는 자리에서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이기 때문에 조금 왔다갔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기관 외국인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버스 때렸어요. 때려놓은 거 한 번 더 때렸어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저항권이라고 조정 받을 거다고 2-3일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어저께 한번 휘청했고 오늘 한 번 더 휘청합니다. 인버스를 30%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20% 그 다음에 코스피 10%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죠? 이것은 선물 옵션 잘 안 해본 분은 포인트 잘 들어가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SK하이닉스 좀 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30% 중에 한 20%는 손절했습니다. 그죠? 남은 10%는 더 들고 갑니다. 삼성전자는 손절 안 했습니다. 뭐 몇백원 차이도 안 나가거든요. 삼성전자 쳐져도 밑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NC소프트 다시 신규 매수 해서 일단은 뭐 단가보다 조금 한 1-2천 빠져 있는 상황인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장이 완전 흔들려 버리면 밑으로 쳐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20일 정도만 지켜내면 큰 무리 없고 해칭을 했다 이겁니다. 코스피 코스닥 인버스 다 해칭을 해놨기 때문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 30%는 해칭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코스피는 인버스 2X이기 때문에 한40% 해칭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럼 여기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예요. 손절한 거에 대한 보상은 셀트리온으로 4% 먹었으니까 노 프로블럼입니다. 끊고 나와야 끊고 나와. 여기서 딱 끊었거든요. 여기 더 올라갔다고 XX 한 사람 있습니까? 밑으로 쳐졌어요. 21만 7천 원에 던졌어요. 그죠? 밑에 있네. 내려 한번 더 쳐지면 우리는 밑으로 내려오면 줍줍줍합니다.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데요. 20만 원 초반이나 19만 원대 오면 다시 매수합니다. 한 달에 지금 40% 수익 났습니다. 한 달에. 한 방에 말고요. 그것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것이 잘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라고 다 두드려 맞아가면서 가만 들고 있는 거 잘하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 48%도 있고요. 셀트리온이 27% 수익이 자, 27% 수익, 11% 수익, 4% 수익입니다. 오늘까지. 이것이 잘하는 매매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장기 한다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 두드려 맞는 거 가만 들고 있으면 잘하는 거겠습니까? 줄여내고, 여기서 다시 사놓고, 한번더 끊어먹고, 또 들어가서 또 끊어먹고, 이게 잘하는 거죠. 그걸 못 해내서 그런 겁니다.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가만 보고 있다가 여기서 들어가서 바로 17% 먹어내는 거 아닙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더 처질 가능성 높다. 8만 원 깨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추후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 상당히 흔들림 크게 나왔어요. 코스닥 종목 내일 빠진다면 2% 3% 빠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인버스 대성공입니다. 지수 하락에 여기 보시면 코스닥 종목 없죠? 지수 하락에 때렸어요. KMW 손절하라니까 투덜투덜? No! 4% 빠지잖아요. 이런 거안 두드려 맞는다니까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거 손절 좀 했다. 손치도 여기서 먹어내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린 누적적으로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보로 공격적으로 매매를 했지. 손실 나서 그죠? 밑에서 그거 복구하려 들어간 거 아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 자, 이 전광판을 봐도 그렇습니다. 보래요. 그죠? 셀트리온 삼행제만 좀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 보렇거든요. 자, 그렇다면 추가 전략은요. 처진다면 인버스로 최대한 끌고 가다가 반등 시점에 딱 청산하고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별로 사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한30%사 있습니다만 하이닉스는 한10% 정도 손절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NC 소프트 뭐 적당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인버스가 수익 나는 걸로 딱 끊어내고 반등 시점에 들어가면 단가 낮추면서 딱 탈출.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 여러분들, 아까 보셨죠?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피 7,500억 사고 있고요. 코스닥도 2,100을 사고 있습니다. 기관의 돈이 다 던지고 있는데 밑으로 푹 빠지는데 사 들어온다고요? 야, 참 위험천만입니다. 위험천만이에요. 여기가 얼추 다 와가 여기 저항권이란 걸 모르는가 봅니다. 코스피는 조금 더 열려 있어요. 그죠? 코스피는 좀더 열려 있는데 그래도 위험 관리하고 있는데요. 인버스로 코스닥을 여기서 음봉 떨어지는데 사 들어간다고요? 야, 주식의 기본이 전혀 안된 투자자 아닐까? 저는 그렇게 쓴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삼행제 가볍게 전략 제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은요, 상당히 단타가 극성을 부린다는 것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고 가지 않는다. 짧게 짧게 청산하겠다. 그렇게 의견 드렸고 여기서 아침에 22만원에서 되게 고민하는 방송 들었을 겁니다. 처질 때 바로 던졌습니다. 다. 안 토해냈어요. 그죠? 단타 선수 여기 탑 선수 들어와 있죠? 다시 추가. 다시 추가. 먹고 먹고 또 먹고 시연. 그죠? 선수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리딩을 그렇게 다할순 없어요. 직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혼란이 와요. 그렇게 하면.
그렇다면 처질 때 20만 3천 원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밑으로 더 처질 수 있어요. 오늘 좀 뉴스가 나와서 그죠? 세트링 삼행지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여전히 매물 압박을 좀 받고 있다. 22만 원 이야기했습니다. 22만 원 조금 더 치고 갔다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내일 좀 추가 하락할 가능성 조금 있어 보이는데 5일선 이탈하는 큰 음봉 나온다면 여러분들도 축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시 사놓아야 돼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외국인은 좀 샀네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단기 박스권에 가깝긴 한데 무게 중심이 좀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게 느껴지십니까? 느껴진다. 1번 눌러 예야. 강하게 가기보다는 무게 중심 자꾸 처지는 게 느껴져요. 자, 물론 블록 때릴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이 외국인 때리는 거 봐요. 계속 때리거든요. 잠깐 올라간다고 좋아할 거 아닙니다. 밑으로 처질 가능성 훨씬 있다 생각합니다. 닥터 케이는 7만 원 인근, 7만 4천 원 인근 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또 한번 먹어내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절했거든요. 앞전에 손절했습니다. 가볍게. 자, 이번 달 말에도 누적 수익으로 수익 나는지 안 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들어온 분들은 손절 몇번 있어서 아직까지 뭐큰 수익 안 날지 몰라도 기존에 회원분들은 잘 가고 있습니다. 때가 어중간합니다. 지금 조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손절도 나오는 겁니다. 변명 아니고요. 손절할 때 손절해야죠. 그죠? 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9만 원 위로 참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죠? 워낙 급등락하니까 참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밑으로 처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코스닥이 휘청하면 1등 아닙니까? 코스닥 1등 같이 처집니다. 게다가 차익실현 욕구도 충분히 발동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밑으로 처진다면 상당히 좀 곤란해진다. 셀트리온 제약은 너무 급등락해요. 이거는 분석이 불가합니다. 분석이 불가해요. 그러나 여기 윗꼬리를 달고 전고점 인근에서 밀리니까 자 내일 한번더 치고 간다면 뭐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참 황당한 흐름입니다. 시리님도 오셨네. 자, 그래서 아침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코스닥은 종목 하나도 없고 인버스만 투입하겠다. 퍼펙트. 퍼펙트. 인버스로 적당히 먹어내고 종목 축소한 거는 밑에서 주워 담고 내지는 신규 종목 좋은 거 나오면 크게다가 엎어치는 전략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선물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봐봐, 이거 더욱 두께지고 있어. 이거 왜 이렇죠? 그죠? 왜 이렇기는요? 단기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도 상당히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위험 관리하면서 가야 되는데, 위험 관리하면서 가야 되는데, 야, 이거 오일도 봐. 조금 전만 해도 괜찮은데, 그대로 꼽힙니다. 여러분들, 전략을 세우시고요. 그게 맞는 흐름에 따라서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반응을.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드립니다만, 중장기라고 끝까지 온몸으로 주가 하락을 다 온몸으로 받아내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기관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좀처럼 들어오고 있지 않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입니다. 동학 개미 운동 참 좋은데요. 이거 너무 방심하면 안 돼요. 조정권인데 계속 사들어오는 최대 규모, 최근에 한 3주 가까이에 최대 규모로 또 7,500억 사들어오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한번 더 기본기에 충실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닥터K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뵐게요.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